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423페이지 닭스프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 재료 닭껍질 한 마리, 옥총 적당히, 황무 조금, 후추 조금, 소금 조금, 닭껍질을 대강 썰어서 남비에 담고 물을 잠길 만큼 붓고 1시간쯤 끓여서 체에 걸러 송고추를 넣어서 맛을 만들고 파와 황무를 잘게 썰어 놓고 끓이나니 너무 급히 끓이면 국빛이 누르게 되는 거로 약한 불에 오래 잘 끓여야 국물이 맑게 되나니라. 번역문 재료 닭껍질 한 마리, 양파 적당히, 황무 조금, 후추 조금, 소금 조금. 닭껍질을 대강 썰어서 냄비에 담고 물을 잠길 만큼 붓고 1시간쯤 끓여서 체에 걸러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그리고 파와 황무를 잘게 썰어 놓고 끓인다. 너무 급히 끓이면 국빛이 누르게 되기 때문에 약한 불로 오래 잘 끓여야 국물이 맑게 된다. 조리법 1. 닭껍질을 대강 썰어 냄비에 담고 물을 잠길 만큼 붓고 1시간쯤 끓여서 체에 거르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2. 양파와 황무를 잘게 썰어 놓고 다시 끓인다. 이때 너무 급히 끓이면 국빛이 누르게 되기 때문에 약한 불로 오래 잘 끓여야 국물이 맑다. 조리 기기는 냄비와 체입니다.